살펴볼 에피소드는 레슨 24, How to make a scrolling background. 백그라운드를 배경이에요. 배경을 스크롤 한다는 것은 뭘 스크롤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스크롤. 롤은 만다는 거에 말, 롤빵 들어보셨죠? 베이커리 가면 롤빵이잖아요. 롤빵은 둥글게 말려져 있는 빵을 롤빵이라고 해야죠. 그 스크롤링은 둥글게 만다. 둥글게 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이번 에피소드는 26번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미 해야 될 부분을 쭉 정리를 해뒀어요. 먼저 스프라이트에서 에이브리 워킹을 선택하고 다음에 셀렉트 스테이지 모션 그리고 뭐 스테이지 모션 이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빼놓죠. 세 번째, 페인트에서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백드롭을 하나 우리가 그림을 그릴게요. 그리고 에이브리 워킹은 프론트 레이어로 오고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하나씩 어떤 의미인지 보도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캣은 지우고 그런 다음에 에이브리 워킹 얘죠. 얘를 가져와서 현재 이 카스톰을 보니까 어떤 게 되어 있나요? 요런 과정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 먼저 이벤트 when clicked 프로그램이 시작을 할때 프로그램이 시작했을 때 계속해서 loop 해서 next custom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것을 포에버 컨트롤 가서 포에버 얘예요. 얘를 가져와서 끌어다가 놓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변하면 안 되니까 시간을 좀 줄게요. 컨트롤에서 wait 1 second를 1 second가 아니라 0.2초 정도 포에버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에이브리가 열심히 걷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백그라운드를 하나 만들 텐데 백그라운드를 이번에는 추즈 백드롭이 아니라 스프라이트에서 백그라운드를 만들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페인트에서 먼저 뭐 색깔이 괜찮네요. 이 색깔로 바닥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색깔로 색상을 하늘 색깔 밝은 색깔 해서 하늘을 또 만들어줘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아쉽게도 지금 우리 에이브리가 사라져버렸어요. 얘가 어떻게 나타나게 할 것인지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그리고 다시 셀렉트 버튼을 눌러서 원을 누르고 요렇게 원 색깔이 이걸 우리 바위를 그릴 거예요. 바위를 그릴 거니까 요런 색깔이 돼야지 좀 바위 비슷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 리세이프 버튼 얘를 누르고 리세이프 요렇게 만들어줄게요. 요렇게 하니까 뭔가 좀 바위스럽죠.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또다시 원을 선택을 하고 하나 더 원을 그리고 색깔은 얘는 조금 더 밝은 색깔로 바꿔주자. 자, 요렇게 너무 밝은가요? 요 정도 하고 마찬가지 리세이브를 해서 요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바위스럽죠. 자, 요런 상태예요. 다시 코드 들어가겠습니다. 보니까 에이브리가 현재 에이브리는 열심히 걸어가고 있을 텐데 클릭을 했을 때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때 어떻게 하라고 했었나요? 그렇죠. 얘를 포워드로 내보내면 될거 아니에요. 혹은 얘를 백워드로 보내거나 어떤 것이든 가능하죠. 에이브리를 바로 룩 들어가서 go to front layer 여기 있죠? go to front layer 얘를 가져와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go to front layer를 보내겠습니다. 그럼 맨 앞에 나타날게요. 클릭. 짠, 나타나서 긋고 있죠. 그죠? 아니면은 반대로 얘를 go to back layer 예를 들어서 시작하자마자 back layer로 보내도 돼요.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얘를 뒤로 보내거나 얘를 앞으로 보내거나 어떻게든 상관이 없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스프라이트, 두 번째 스프라이트 배경 화면 역할하고 있는 얘잖아요. 얘를 뒤로 이렇게 보내는 걸할 거란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니까 얘가 이제 점점 이렇게 와서 쭉쭉쭉쭉쭉쭉쭉쭉 지나가면은 마치 에이버리가 걸어가는 듯이 보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볼까요? 에이버리가 다시 얘가 앞으로 와버렸네. 다시 그러면은 이벤트 when clicked 해서
현재는 스프라이트만 얘가 얘를 백그라운드라 그러죠. 백그라운드라고 이런 뭘 붙일게요. 배경이란 뜻이에요. 이고 얘가 시작했을 때 모션에서 change x by 글자 너무 작죠? change x by 10 마이너스 10이에요. 마이너스 10을 해주고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컨트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만들어 보자.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됨. 움직이고 있죠? Variable, set x네요. 제가 set x를 했습니다. set이 아니라 change. set은 한번 x 좌표를 마이너스 10으로 설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움직이지 않겠죠? 그래서 motion 들어서 change x. 여기 있군요. change x by 지금 반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냥 클릭.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한번 지나고 난 뒤에 그룹 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다시 처음 시작할 때는 go to x 00로 가서 넣은 다음에 change x minus 10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로 끝나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만든 if 문장입니다. if 하고 다음에 operate에서 뭐뭐보다 작을 때 되잖아요. 얘를 마이너스 460을 주시기를 합니다. 460을 하고 그리고 얘의 포지션 그러니까 이 배경화면 백그라운드 얘의 x 포지션을 말하는 거예요.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밑에 모션에 선택한 다음에 보시면 x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x 좌표를 말하는 겁니다. x 포지션은 지금 우리가 선택되어 있는 것이 백그라운드니까 백그라운드 x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얘가 마이너스 460보다 작아지면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란 말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go-to예요. go-to에서 x 좌표 플러스 465로 보내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는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change x by 10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되고 그런 다음에 끊임없이 연결되죠. 근데 중간에 텅 비는 게 생기잖아요. 텅 비는 게 생기려면 어떻게 이걸 이제 지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간단한 방식이 얘를 복제하는 겁니다. duplicate 복제를 하고 이번엔 백그라운드 2예요. 얘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를 어디서 시작하느냐니까 465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465인지 그것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백그라운드가 교대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얘는 x 0 0에서 시작을 하고 얘는 x가 465, y가 0인 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동작은 둘 다 동일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얘 좀 그림을 좀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커스텀 들어가서 모양을 좀 바꿔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 선택을 해서 얘를 당겨서 백워드 뒤로 보낼게요. 그러면은 뭔가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볼까요? 자, 조금 확장을 해서 클릭하면은 조금 뭔가 달라졌죠. 그죠? 자, 뭔가 애니메이션이 구현된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왜 465고 왜 마이너스 460일까요? 그죠? 이 값을 460, 마이너스 460이 아니라 다른 값을 넣어 보기도 하고 플러스 465가 아니라 또한 다른 값을 넣어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여기서 백드롭이에요. 백드롭에서 XY 그리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XY 그리드의 XY 그리드 백드롭 얘잖아요. 이 XY 그리드에 적혀있는 마이너스 240, Y는 0 여기는 X는 0, Y는 플러스 180, 0, 0, 그리고 조금 더, 안 됐군요. 다시, 백드랍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시 코드 들어가서, XY 그리드. XY 그리드. 예. 그래서, 이쯤 바로 XY 그리드로 그냥, 보내죠. 보내는 것이 얘를 올려서 시작할 때 코드 시작할 때
When start. When start. 얘를 일단 지우고, 얘도 지워놓고, 그러면은 xy 그래도만 나타날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y 값은 플러스 180,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240, 플러스 240. 두개 합치면 480이고, 두개 합치면은 360이죠. 그죠? 이 값과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이미 지워버린 그 백드롭에서 460과 465 간의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